이야, 끝내주는 맛. 매생이국 완성입니다. 옛말에 미운 사위한테 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옛말 같고 꼭 시켜서 드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이렇게 추운 날엔 따끈따끈한 매생이 굴국 이상 없죠. 제가 식당 하면서 겨울철만 되면 가장 인기 있는 국이었죠. 오늘 맛나게 끓여보겠습니다. 먼저 매생이 한 탈에 300g, 생굴 250g 깨끗이 씻어서 준비했습니다. 굴 씻는 방법은 화면 우측에 있으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국물 멸치 한 줌 준비했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매생이 국에는 이 국물 멸치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건 다시마 한 장 5g, 물 1리터, 대파 흰 부분만 10cm, 소금, 다진 마늘, 국간장, 참기름 사용하겠습니다. 정확한 용량은 만들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생이부터 깨끗이 씻어보겠습니다. 매생이에는 이물질이 많으니까 조금 손으로 이렇게 살짝 비비면서 해야지 갯벌이라든지 이런 바다 이물질이 잘 떨어집니다. 그냥 슬근슬근 씻어갖고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찬물을 쭉 받으세요. 손으로 일단은 손으로 건집니다. 손으로 건질 만큼 건진 다음에 더 이상 못 건지잖아요. 채로 위에 뜬 것만 슬금슬금 이렇게 건져내야 됩니다. 보시면은 불순물이 많잖아요. 이 매생이는 두 번만 딱 씻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다 내염이 다 빠져봅니다. 그러면 맛이 덜 하거든요. 딱 두 번만 해야 됩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이거 참 많이 먹었죠. 어머님이 그냥 겨울철만 되면 그냥 매생이국 진짜 그냥 질리도록 먹었습니다, 옛날에요. 그리고 이 매생이는 저칼로리 저지방 식품 아닙니까? 다이어트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이 매생이는요. 그리고 골다공증 있는 여성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죠. 매생이 다 씻었습니다. 국물 멸치 한 줌을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렸습니다. 이 국물 멸치는 항상 전자레인지에 돌려갖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비린내가 안 나거든요. 한 줌 사용하겠습니다. 건다시마 한 장 5g입니다. 물로 살짝 씻어왔습니다. 가스불 강으로 켜고요. 물이 끓어올라오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7분 후에 다시마는 건져내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대파 흰 부분만 10cm 사용하겠습니다. 반으로 이렇게 잘라서요. 7분이 지났습니다. 다시마는 건져내겠습니다. 다시마 건지고 3분 더 끓이겠습니다. 총 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멸치를 건져내겠습니다. 이렇게 국물이 진하게 우려나와야지 매생이국이 참 맛있거든요. 이 멸치 육수 이상 없습니다, 매생이국에는요. 매생이를 바로 넣겠습니다. 매생이는 오래 끓이는 거 아니거든요. 3분 정도 끓이고 굴을 넣겠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여기다 간을 좀 하겠습니다. 국간장 2스푼, 간마늘 반스푼. 간마늘을 중간쯤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생굴 넣겠습니다. 250g입니다. 굴을 듬뿍 넣어줘야지 맛있습니다. 굴을 넣고 3분 정도 끓여주면은요, 이 굴에서 맛있는 물이 많이 나옵니다. 짭조름한 맛도 나오고요. 그래서 간을 너무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조금 이따 3분 지나서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싱겁네요. 이럴 때는 소금으로 간을 해야 됩니다. 여기다 국간장 더 넣으면 안 되고요. 소금 4분의 1스푼만 넣겠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해야지 국물이 깔끔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썰어놓은 대파 흰 부분만 넣겠습니다. 참기름 1스푼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매생이 국은 너무 뜨거울 때 드시면 안 됩니다. 약간 식혀갖고 드셔야지 입천장 안 되거든요. 근데 옛말에 미운 사위한테 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옛말 같고 꼭 식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맛있는 매생이 굴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야, 이렇게 맛있는 매생이 굴국 보셨나요? 최고입니다, 최고. 제가 항상 식당하면서 손님들께 이렇게 끓여줬더만 진짜 환호성을 질렀던 이 매생이 국입니다, 이거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